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그런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그때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적은데 이게 보입니까? 뒤에도요? 아, 이게 너무 이게 좀 이게 적네. 아, 이렇게 하면 뒤에가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고센 땅에 살던 그들이 람세 수곳, 그다음 이렇게 해서 비아이로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광야로 나와요. 마라, 엘림, 또 신광야라는 것을 거쳐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이런 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 시내 광야를 거쳐 다베라, 기브롤 핫다와 하세로 쭉 거쳐서 여기 이제 바람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여기 보냈었죠. 근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이 말을 듣고 여기서 40년 동안, 38년이죠. 이제 나온 것도 이렇게 하면 거의 40년간 이제 방황을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방황을 끝내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왔다가 이렇게 해서 호르산을 거쳐 쭉 이렇게 해가지고 모압 땅을 거쳐 암몬 있는데 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기 지금 보면 이건 사해바다고 이게 갈릴리입니다. 이 사해바다와 갈릴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런 땅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여리고 헤브론 네겝 뭐 호르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데 이들이 여기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보니까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여기 건너편에 이제 여리고가 있고 이런 한데 여기를 가려면 어디? 요단강이 여기 이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이게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평상시에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해서 20세 이상이 60만이 넘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많은 수가 이 요단강을 무슨 다리를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는 또 이쪽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금 다 무장하고 있는데 이걸 들어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지금 들어가긴 들어가서 이 땅을 얻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난관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라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올 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했는데 여기 비하이로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홍해 바다가 있었거든요. 홍해 여기서도 엄청난 그런 난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 내밀어라 내밀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갈라져가지고 건넜는데 이제 여기서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강을 함부로 이게 건널 수가 없는 큰 난관을 만난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 이 애굽은 오늘 우리에게는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 구원 받기 전에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마귀, 사탄 우리를 부려먹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마귀의 내가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애굽이라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뭐를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 피를 발라서 이제 어린 양의 피. 이건 우리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예수를 하죠.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아주고 나올 때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제 바다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그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완전히 나오려면 홍해 바다를 건너야 더 이상 여기 바로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으면 계속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건너서 나와 있는 이게 우리가 오늘날로 하면 영적으로 뭐라고 있습니까? 예.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 세례. 오늘 이제 세례 예, 그 어제 세례식 했죠. 근데 이제 세례를 받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구별되고 내 신앙을 고백하고 옛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이제 나왔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훈련과 무슨 기간?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구원받으면 바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겠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죠. 그렇지만은 이런 훈련과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없이 축복을 주면 다 나중에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반드시 광야 학교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런데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를 또 어떻게 한다고? 광야 같은 이 과정, 광야는 여기는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여기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막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여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나의 모나고 거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얼마 동안요? 40년. 모세도 40년 연단을 받네. 40년 이제 연단을 받고 지금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해 주신 땅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쭉 구름경 불경 따라와서 보니까 여기가 뭐가 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 근데 이 강을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고 이 가나안 땅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겠죠. 자,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뭐를 의미하냐?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어디에요? 어디 가자고?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인데 천국은 뭐 전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우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요단강 건너 천국 간다 이런 의미로 했지만 이거는 더 영적인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 땅을 전부 이제 정복해가지고 그걸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왔어요? 요단강 앞에 딱 와서 보니까 어떻게 어마어마한 지금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건네야 돼? 엄청난 이제 난관이 있는데 거기 한번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난관은 무엇이었는가? 자,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요단강이 없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은 어때요?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난관이 이들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훈련과 연단 끝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또 쓰임 받으려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뭐가 있냐? 이런 장애물이 있어.
그 최고의 장애물이 여기서 이제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건넜죠. 이것을 이제 세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은 우리에게는 뭐냐면 옛사람의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의 나, 그것이 이제 깨어지고 죽어지고 이거를 뛰어넘어야 내가 살아있으면은 이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기업으로 얻지 못해요. 내가 나라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인도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야만이 내가 어떻게 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난관을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이 난관을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지 거기에 나옵니다. 그 2번을 한번 보겠어요. 그들은 요단을 건너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가? 자,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라.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그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데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은 중요한 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라도 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러면 첫째 조건이 뭐냐? 우리가 성결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지금 이 앞에 와 있으면서 뭐라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을 자신을 성결하게 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이런 축복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끝났어. 처음에는 막 우리가 예수,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올라가면은 막 마귀가 못 나가게 막 붙잡는 것, 바로왕이 막 이스라엘 붙잡는 것처럼 세상 것을 통해서 막 우리를 열어 붙잡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막 연단을 해. 여기서는 뭐 친구 관계, 뭐 물질 관계, 뭐 별걸 통해서 막 붙잡거든. 그런 나와. 그럼 여기서 연단을 받고 이제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런 훈련을 받은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 축복으로 가려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또 장애물이 있는 거야. 장애물이. 그 여기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데 그 앞에 축복이 가까이 와 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 그럼 거기서 이건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적으로도 교회에 엄청난 큰 부흥이 올라오면 꼭 어떤 장애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업에도 엄청난 장애물이 나타나. 가정에도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적, 이거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민족 공동체.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요단강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뭐를 하라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어떻게 돼?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우리가 이제 공동체 그러면 이제 교회도 공동체고
뭐 가정도 공동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죠. 근데 이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가 축복으로 가려고 할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라 이 말은 거기에 지도자들 가정으로 하면 가장 아니면 교회로 하면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들이 먼저 그런 어떤 일에 앞장을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런데 이거를 언약궤를 메고 그랬죠. 언약궤라는 게 예, 이 언약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 또는 법궤, 여호와의 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나와요. 그 왜 이제 이게 언약궤라고 하냐면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걸 그걸 말하잖아요. 약속을 한 거였던. 근데 이걸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안에 언약궤 안에는 이 나무로 짜가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그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을 써놓은 두 돌판과 그 다음에 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를 이렇게 만들어 거기 싹이 났어요. 이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건 이 언약궤는 뭐냐면 신약으로 하면은 신약으로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의미해요. 뭐냐면, 아론의 쌍남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떡이 되신 예수. 그 다음에 십계명은 말씀이 되신 예수. 근데 이걸 구약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이것을 언약궤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 들어갔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걸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요단을 건너라 이 말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이 요단강 물이 어떻게 돼요? 멈추는 이 위로 여기서 흘러내던 물이 멈춰 다른 곳으로 흘러버리고 이 요단강이 마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만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어때요? 먼저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돼. 교회 그리고 또 뭐 회사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회사의 중역들 사장님 이런 분들이 앞장 서야 되겠죠. 국가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또 대통령부터 이런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부터 앞장을 서야지 자기들은 희생 안 하고 이러면서 막 백성에게 이 어려움 극복하고 건너가자 넘어가자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야 축복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신 지도자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축복으로 가려고 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야 같이 이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맨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뒤를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죄 종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거 뭐냐? 항상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런 어떤 난관에 믿음으로 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일 때 먼저 거기에
앞장서 나가야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흘러내들은 요단강 강물이 끊어져 쌓여 서리라 그랬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요단강 물이 흘러내렸는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딱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저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안 흘러내리고 딱 쌓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물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리는 건데 아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지가 그 높은 데서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따라 내려오는데 멈춰서고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땅을 어떻게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게 됐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요. 제사장들은 언약궤 보고 먼저 이제 앞에 나갔죠. 계속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더라. 물이 넘쳤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매. 아멘.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어디 갑니까? 새해 2021년을 끝내고 22년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이 바로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과 연단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우리에게는 2022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는 축복의 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2021년과 22년 사이에 지금 이런 서 있는데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나 장애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려운 난관을 뛰어넘어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말은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그걸 행할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렸습니다. 뭡니까? 여기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백성들은 따르고 이렇게 뭐 하라고 했는데 이걸 뭐 이런다고 이게 어떻게 요단강 강물이 이게 어떻게 저 위에서 흘러내리는 게 멈추고 이게 안 흘러내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있을 수 없지. 이러면서 불신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오늘날도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요단강 건넌 거 그림 한번 다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여기 느보산에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제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인데 쭉 예루살렘, 기브온, 베델, 아이, 여리고, 길갈. 뭐 실로 이렇게 쭉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팀에서 아벨을 거쳐서 지금 요단강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가 사해고 이 위에가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건너서 가는데 여기 뭐를 지금 보니까 맸어요? 언약궤를 좀 보입니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지금 이 강을 건너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뭐 실선으로 돼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이제 건너가기 어려운 강인데 뭐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 강이 마르게 된 거예요. 물이 이거 다른 쪽으로 흐른 거 멈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마른 땅으로 건너. 백성들은 이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서 땅 그 요단강 강 안에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맺은 제사장들이 그대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안 내려와.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 이 땅이 이제 물이 멈추니까 마른 땅이 되니까 백성들은 그 사이에 막 다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로 막 건너가. 다 건너가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이 요단강 강가에 강 바닥에 거기에서 돌을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돌. 그래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래 여기 이제 보니까 어때? 여기 이제 열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이제 세워요. 이게 기념비. 여기 이제 건너가지고 여기다 길갈에 여기가 지금 길갈인데 여기다 진을 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가 길갈에 작전본부를 설치한다겠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여기 작전본부를 설치합니다. 텐트를 치는 거 그때는 뭐 집이 아니라 이동하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데 여기다 작전본부를 하고 여기다 열두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3번 요단에서 가이다가 길갈에 세운 열두 돌. 예. 항상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열두 지파, 열두 사도, 열두 돌 막 이런 거 나오죠. 열두 지난번에 열두 달 생명나무가 과실을 맺고 수일을 이제 말씀 배웠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단에서 가져다가 길가에 세운 열두, 요단에서 열두 돌을 치하라 그랬어요. 자, 4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열두 돌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한 명씩 보내가지고 돌을 열두 개를 치워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 길갈에 이제 유숙하게 돼.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길갈에. 자, 요사 4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밑에서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게 이제 다시 이제 그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건넜는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자기들의 힘으로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지금 나오기 전에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여기다 기념비를 세우라. 그럼 너희 후손이 나중에 이 돌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랄 때 요단강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이 땅 요단이 마른다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여가지고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광복절, 3.1절 이런 것도 뭡니까? 기념하기 위한 거죠. 어떤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런 민족의 중요한 어떤 일들을 잊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걸 잊지 말라고 뭐라는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유월절. 또 하나님께서 뭐 절기를 많이 정해놨죠. 그래서 정해놓고 절기를 그때그때
이걸 지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을 정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면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겠죠. 그게 뭐예요? 성찬은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사함 받게 해 주시고 이걸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걷는 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은 잘 잊어먹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사실은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 보면 거꾸로요. 은혜는 물에다 새가지고 언제 흘러간 건지 싹 가져 잊어버려. 은혜 받은 거 고마웠더니 싹 잊어버리고 원수는 어떻게 돼? 돌에다 탁탁 새겨놨고 아무리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지가 나한테 이랬지 나한테 뭐 어쨌지 막 이러면서 속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네. 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으면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기념비를 세우지 않거나 그런 절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절기를 세우라 이런 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열두 돌을 세우라고 한 것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걸 세우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그 후손들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이 길가에 돌을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그거를 경험한 거 끝날 수 있어. 그런데 다시 보여요. 여기 이들이 경험한 걸 돌을 세우는 거 이제 후손들이 그런 거예요. 이 돌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기념비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적을 행해서 이 요단을 홍해처럼 건넜다. 그래서 이 봐라 너희들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널 수 있냐? 건널 수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강물을 말리시고 놀라운 그 능력으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걸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라 했잖아요. 네. 자, 뒤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자, 그 그림을 세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거 말고 또 있나?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노예 생활에서, 이제 이거 좀 재미가 있죠. 노예 생활 하다 이제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아가지고 홍해, 여기 이제 건너서 마라, 매초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나왔어. 이거 좀 다른 표현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바라봐 죽고 요단강을 여기를 언약궤를 메고 이제 건넜어요.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사해바다, 여기 갈릴리인데, 여기 사이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게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여기 길갈에다가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뭐냐면 작전본부를 여기다 세워요. 이제 여기 여리고가 있고 한데 작전본부를 세우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 길갈에서 다시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이 길갈 있죠. 여기 작전본부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여기다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여리고 정복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여기서 뭘 하냐. 첫째 이제 거기 나오죠. 네, 1번 보겠습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에서 한 일. 거기서 먼저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 그래 나오죠. 할례. 할례가 이제 여러분 뭔지 아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오늘날 비단 포경수를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제 생식기 끝을 8일 만에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 표징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 딱 들어오니까 길갈에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누군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할례를 잘라서 버린 것처럼 길갈은 굴러가다 이런 뜻인데 뭐냐면 과거의 모든 그들의 애굽에서의 수치와 옛사람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옛날에 그 안 좋은 것들을 굴러가고 수치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에 22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길목에 있는데 새해가 되면 어때요?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도 과거에 옛날의 상처, 과거에 어떤 얽매였던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다 끊어버리고 그걸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얽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래 나와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딱 내가 신앙의 경주를 못하게 나를 달라붙고 막 이렇게 올가면은 이런 게 그런 것을 다 버리래. 그래야 내가 신앙의 경주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다 버려버려야 할례를 행해서 수치를 끊어버리고 과거의 부끄러운 걸 잘라버린 것처럼 해야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내가 과거에 뭐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뭐 하나님께 축복받아 내가 이런 실패를 했고 이런 실수가 있고 나 이런 부끄러운 거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싹 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과거를 너는 우리가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 옛적 것을 생각하지 마라 했죠. 어떤 사람 계속 이전 것을 생각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적 것을 맨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만 옛적 일을 기억지도 말라. 그러면 내가 보라 광야에 새 일을 행하고 길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길이 안 나. 왜? 계속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뭐 이러니까. 그러니 아무리 세월이 가고 새해가 돼도 새로운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죄지었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제 세월호, 아니 지난번 세월호가 아니라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실수 이런 것을 적용한 건 좋지만은 그 아이들이 죽고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어떤 경우에 자녀가 암이 걸렸어. 그런데 이제 그렇고 이 아이가 뭐 좀 좋아지다가 이렇게 아주 이제 세상을 먼저 청년인데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거 해가지고 그 어머니도 결국에 얼마 못 가서 1년이나 됐을까?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 아버지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돼? 다 완전히 그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무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 고통스럽고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관하고 인생을 이렇게 하니까 자신도 병들고 일하고 결국에 또 가고 그 가정이 막 엄청 이래야 되더라. 어떤 분은요 남편이 죽고 나면 자기 남편의 유품을 그 남편이 자던 방에다가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딸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쾌활했던 성격이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편이 원하는 삶이겠어요? 아니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한강에서 무슨 정민군인가 누군가 그 이제 친구랑 술 먹으러 갔다가 의대생 저기 했잖아요. 그냥 너무 이제 저도 그걸 막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진짜 눈물 나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천주교인이더라고 그때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아이가 그 쓰던 방에 그 모든 걸 다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렇게 한다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이 그 아들이 살아있을 때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굉장히 아주 그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분이에요. 보니까 너무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렇게 이제 유품을 그 방에 딱 놔두고 맨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나? 내가 좀 너무 막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과거 여러분이 어떠했든 간에 무슨 실수, 무슨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막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 요단을 건너가지고 와서 길갈의 그 작전본부 거기서 어떻게 할례를 해가지고 길갈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낸다는 것인데 과거의 부끄러운 것도 수치를 싹 다 굴려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이 축복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아멘. 자, 첫 번째 할 일을 하고 두 번째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거기까지입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예루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유월절 아시죠? 여러분이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말고 아까 애굽의 그 그림이 나온 거 여기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 여기서 하다가 양을 잡아주고 여기 이제 좌우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문설주 임방에다 이제 발랐잖아 양의 피로. 그래갖고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죠. 6월이란 말이 지난번에 말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심판할 때 피를 볼 때 거기를 넘어갔다. 그래서 6월 피를 볼 때 심판을 받자고 넘어가서 그래서 6월절이 이 절기를 이제 매년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이게 6월절을 못 지켰죠. 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 이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여기서 6월절을 지키다.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하던 데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잊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경우에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 내가 죽어야 될 죄인,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고 뭘 하고 이렇게 다 해도 절대로 구원의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전략도 짜고 막 이런 거 이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막 갔다가는 거기 이제 다시 그 이거 말고 아까 앞에 거 보여. 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기다 이제 작전본부를 설치했는데 길가에 여리고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베델이 있고 막 이런 다 이런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해서 자기들의 기업으로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여리고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곳인데 어떻게 이런 데를 정복해 이게 막 여기 거인들도 있고 막 성이 높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아 근데 어떻게 돼요? 길갈에 여기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엄청난 아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하지? 막 이 작전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여기 이제 여리고랑 이게 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여리고성을 이거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어떤 장비나 군사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러고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다 찾아온 거예요. 자, 그의 내용이 이제 오늘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 빼먹어버렸네. 아, 제가 이거 흥분했는가 봅니다. 만나가 그친 사건이 주는, 한번 그 먼저, 아유, 주여, 죄송합니다. 자. 만나가 이제 만나는 여러분 아신 대로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오. 다시 그거 말고 광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이제 양식을 갖고 나서 3일이 되니까 다 끊어졌어요. 그 양식이. 뭐 그때부터 돼요.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뭐를 해요? 이거 이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뭘 먹고 살아? 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 매일 새벽마다 뭐를 내리죠?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내려주시 만나. 정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66표 못 사가지고 그 물건 사고 팔고 막 그 표 안 받아가지고 물건 살고 못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이나 먹여 살렸잖아요. 예. 네.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가게가 있어요, 있어요? 뭐 창고가 있어요? 양식을 저쪽에 놓고 있어요? 양식을 가져온 것도 없고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잘 한번 저 따라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 다시 봐요. 뭐, 이거 쭉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아, 우리 다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 했을지 못해. 만나가 내려와, 만나가.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고 계속,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만나가 쫙 내려와. 에, 진짜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이 만나를 이렇게 먹었는데, 사실은 요단강 건너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다시 보세요. 아, 뒤에 거. 그림. 여기 길가에 가서 딱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져. 만나가.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수 없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여기서는 여기는 어디든지 가면 양식을 구할 수가 살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너희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만나를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시 그 광야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인도한 대로 따라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결산의 날 네가 네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고 주저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뭐 잘못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염려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이제 만나가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에 베푸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1950년대인가 60년대 인도네시아에 티모르라고 하는 섬에서 큰 붕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진짜로 있잖아요. 막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물어봤어요. 거기 티모르 섬의 붕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 멜텔이라는 그런 아주 고등학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인도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으로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는데 멜테리가 몇 년, 한 10년 됐나요? 여기 목포에도 한번 왔어. 목포대학에 와서 목포대 교수 그 신우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어. 왜 인도네시아 거기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있었는데 성찬할 때마다 왜 여기 미국에서는 안 일어납니까? 이제 이걸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럴 때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하고 기적을 베풀고 있으면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내가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해야 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가에 가서 딱 좀 지나니까 어때? 거기는 양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서 사 먹으면 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래?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딱 그쳐버린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란 그랬는데 여호수아서 5장 13,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니 그 나보고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어요. 여리고 성에 가까이인데 저 성을 어떻게 정복하지? 뭐 어마어마한 성인데 그럼 어떻게 하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에 칼을 빼가지고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게 나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요 적을 위한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 당신은 우리를 위하십니까 적을 위하는 자입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아니고요. 이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은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야곱이 야포강 나루터에서 누구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하고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했다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랬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평소보다 일곱 번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세 사람 던진 몇 사람 있어요? 네 사람. 하나님 사람 보니까 아, 인자 같다, 사람의 아들 같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 방문했는데 그 상수리 그 나무 있을 때 그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천사인 나중에 보니까 그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끔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 예. 이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의 모습으로 한 번씩 나타난 걸 말해요.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칼을 들고 근데 뭐하러 나타났겠어요? 이게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하러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셨냐?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총 사령관으로 진두지휘하고 전쟁에 함께 싸우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오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예요?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그 군대 장관에게 여호와 이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죠. 그에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종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세요. 나는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구나 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가 예수님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죠.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이런 순종하고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요구는 뭐냐? 그러면은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뭐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몇 번 이제 나오죠.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렀죠. 근데 모세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근데 너의 성구은 거룩하니 네 발에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종들은 신을 안 신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신을 벗으라는 건 너는 이제 나의 종으로 나의 노예로서 나의 그런 종으로서 나를 주인 삼고 무엇이든지 그대로 종은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생명까지도 주인이 마음대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대로 나는 주의 종으로 주인 대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양도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신발을 벗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죠.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를 자기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은데 보아스가 뭐라 해요? 그 유대인의 계대 결혼법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까운 사람 시동생이 있으면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첫 번째 그 아들을 어떻게 형의 이름으로 올린다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에게 있는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룻이 뭐 시동생도 없는데 그럼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그래서 보아스가 그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니까 보아스가 말해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너하고 결혼해서 기업을 물을 권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너는 결혼해야 돼. 근데 그가 안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고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가서 그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장로들 앞에 이 네가 들었지 않냐 이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네가 기업 물을 자 1순위인데 그를 아내로 만지서 기업을 물겠냐 처음에 하겠다 했다. 그러면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첫 번째 그 기론의 그 집안의 이름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려면 어떻게 해? 신발을 벗어서 네가 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그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줬어. 이거 뭐예요? 나의 권리를 너에게 다 양도하는 거. 그럼 주님이 뭐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나 군대장관이 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네 발에 신을 벗어 그걸 뭐예요? 너는 나의 종으로 그리고 네 권리를 나에게 다 양도해. 이런 의미. 또 그것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부정하고 더러운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복종하며 살아라. 너의 권리를 다 양도하라.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애굽에서 홍해 애굽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 연단의 과정을 거쳐 요단을 건너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면 언약궤를 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 안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말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멘. 이제 다음 주일부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이제 정복해가지고 기업으로 그들이 이제 얻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이제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배우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